커트 수비 이후 라켓을 들지 않고 네트 앞으로 달려가다 보니 파트너가 상당히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기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이 경기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플레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넣고 다음 동작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중간으로 지나가는 공을 잡을 건지, 네트에 바짝 붙어 플레이할 것인지, 제 어중간한 동작으로 실점을 했습니다. 파트너가 왼손잡이인데 이 상황에서 대각 스매싱을 때리면 파트너가 앞에서 네트 플레이를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파트너가 드롭을 하면 그 방향으로 들어가는 모션이 있어야 합니다. 제 움직임을 보시면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맞받아 치는 것보다 중간으로 공을 떨어뜨리면 더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상대방 몸쪽으로 주면서 상황이 갑자기 불리해졌습니다. 아이. 준비했던 방향으로 공이 왔는데 평범하게 라켓을 눕힌 채 헤어핀을 했네요. 라켓을 위로 세우면 좀 더 위협적인 헤어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핸드로 밀렸을 때는 드라이브나 클리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백드롭은 네트 앞에 있는 상대 선수로부터 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 스매싱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지만 스매싱과 커트를 반복하며 공격권을 내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파트너가 네트 플레이를 시도하자 바로 후위로 이동하여 공격 준비를 빨리 했던 덕에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공이 어렵지 않게 왔지만 커트의 퀄리티가 아쉽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집중하여 짧게 떨어뜨리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번 상황은 운이 좋았지만 네트 앞에 짧게 놓고 다음 공을 빠르게 처리했던 덕에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잘한다. 잘했어. 그치. 공을 길게 보내지 않고 상대 선수들 사이를 공략했었다면 더 좋은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전혀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네트 앞으로 들어가려고만 했습니다. 수비 준비를 잘 해줬어야 했습니다. 파트너가 커트한 방향으로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높은 타점에서 타구할 수 있었습니다. 됐어. 지금도 애매하게 백핸드로 타구하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는 스트로크를 했다면 더 좋은 상황이 되었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아우 씨. 커트 위주의 플레이를 하다가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강하게 드라이브를 치면서 네트를 점령했습니다. 자. 직선.
상대가 공을 타구하기도 전에 미리 움직였네요. 이럴 경우 상대의 드라이브를 먼저 의식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달려들. 지금도 상대 몸쪽으로 타구하여 쉽게 공격권을 내주었습니다. 나는 조금 뛰고 상대는 많이 뛰게 해야 합니다. 아! 템포! 네트 밑에서 타구하게 되었을 때는 네트 앞으로 들어오는 상대 선수를 확인하고 타구해야 합니다. 커트 수비 이후 라켓을 들지 않고 네트 앞으로 달려가다 보니 파트너가 상당히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대 선수 포핸드로 올려주는 리시브를 택했네요. 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지 못한 선택지입니다. 네트로 들어갔다면 그 다음 공을 타구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파트너에게 모든 걸 맡기고 긴장을 풀어버렸습니다. 야! 헤어핀 이후 네트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다음 공에 대한 대비가 아쉬웠습니다. 하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분석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